지금 우리나라의 그 굴을 놓는 그 업체나 또 굴을 놓는 그 자료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그 게시한 것을 수시로 검색을 해보면은 95%는 다 줄고래 뚝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놓는 그런 형식입니다. 그래서 불이 너무 많이 드하게 생겼다 하는 곳은 그 고래 뚝을 좁히고 또 방측면으로는 불이 좀 많이 안 가겠다는 데는 고래 그 폭을 간격을 넓히고 그래서 불을 많이 도르라고 너무 많이 들어가게 생긴 데는 좁혀가지고 불이 좀 적게 도르라 그러지만은 아무리 고래 뚝을 좁힌다더라도 5cm 간격으로 좁히지는 않지만은 5cm 간격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이 높이가 일반적으로 한 40cm 높이가 되기 때문에 40cm에 5cm면은 굴뚝의 구경을 오버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좁힌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불은 갈 것은 다 가고 아무리 넓힌다 하더라도 불이 그쪽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줄고래보다는 이 갬돌로 해가지고 구들장 네 구퉁이를 이렇게 네 개의 그 구들장을 하나의 갬돌로 받치는 이 갬돌 놓기를 하면은 이 전부 다 불이 흩어진 것이죠. 근데 흩은 거를 놔대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불이 마음대로 그 흩어지도록 갈수 있도록 그 안에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가지고 기능을 연구하고 놔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기능을 놓지 않으면 오히려 줄고래보다는 뜨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줄고래는 한두 구멍은 뜨시거든요.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8현의 8가지 기법과 또 4가지 특장점의 그 4가지 기법을 합해가지고 허튼 고래, 갬돌 받치기로 해가 허튼 고래를 놓게 되면은 줄고래 방 뜨신 거 이거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방이 고루 넓게 뜨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알목에 축일 기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넓게 뜨시면서 또 오래 따숩게 되는 것이 무궁구들 기법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